안녕하세요 여러분, 컴퓨터 조립하는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드디어 이 컴퓨터 조립하는 남자가 컴퓨터 조립하는 걸 보여드리려고요. 맨날 말로만 컴퓨터 조립했지 표만 열심히 만들었는데 오늘 컴퓨터 조립하려고 합니다. 예, 컴퓨터 조립 방법은 자 9400i5와 1660 Ti를 이용해서 조립을 할 겁니다. 메인보드는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 중에 하나죠. 박격포 B360 박격포를 이용했습니다. 박격포가 아니라 바주카 플러스네요. 죄송합니다. 착각했네요. 이 제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조립하는 방법을 보여드릴텐데요. 박스 까는 것부터 완전 끝까지 다 보여드릴겁니다. 처음 조립하시는 분들은 보고 따라하셔도 충분히 할수 있을 정도로 천천히 조립할테니 다소 지루하더라도 내가 컴퓨터 조립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따라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게 메인보드잖아요. 별봉지 이렇게 덮여져 있어요. 일단 메인보드를 꺼내시고요. 이 박스에서 우리가 또 꺼내야 되는 게 있어요. 뭘 꺼내느냐면은 흔히 IO 실드 혹은 백플레이트라고 불리는 이 은색의 제품 뒤에 커버죠. 요거하고 요거 사타선까지만 꺼냈으면 나머지 박스는 굳이 필요한 게 없습니다. 쿨하게 바닥에 냉둥이 치겠습니다. 봉지에 우선 다 까겠습니다. 이 IO 실드 같은 경우에는 뒤에 여기 튀어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튀어나 있는 부분. 이 튀어나 있는 부분이 약간 제껴져야 돼요. 여러분 꾹 눌러서 제껴세요. 보이시죠? 이렇게 제꼈습니다. 약간 뒤로 제껴야지 나중에 조립할 때 편안하게 메인보드가 들어가요. 이렇게 튀어나 있는 요 부분들을 뒤로 제꼈습니다. 그리고 사타선. 보통 SSD는 앞뒤가 똑같이 일자인 거를 꺼내야 됩니다. 여기 보면 기역자 SSD 선도 있는데 그거는 하드디스크용으로 쓰시고요. 여기 기역자가 꺾여 있는 것들 빼서 해드릴게요. 여기 기역자가 꺾여 있는 거는 하드디스크용으로 쓰시고 SSD는 둘 다 일자인 걸 꺼내 쓰세요. 네. 밑에 거 쓰겠습니다. 위에 거는 박스에 다시 넣어놓도록 할게요. 봉지는 다 분리수거를 위해 구석에 박아놓겠습니다. 그리고 메인보드 박스를 깝니다. 메인보드가 MSI 제품 이렇게 밀봉실이 있습니다. 밀봉실 이걸 떼면 티가 다 나요. 자 보드를 꺼내놨고요. 이제 메인보드 박스 필요한 건 다 꺼냈으니까 그 다음에 뭘 하냐, CPU 박스를 까겠습니다. 이 CPU 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쪽 부분을 뜯는 게 아니라 반대쪽에 봉인실 있죠? 봉인실 이 부분을 칼로 살짝 그어서 빼줍니다. 여기 뜯는 게 훨씬 깔끔해요. 반대쪽에 종이 길게 있는 이 부분 뜯는 것보다. 박스에는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CPU 박스에는 위에 일단 이 플라스틱 값에 들었는 CPU가 있을 거고요. i5 CPU입니다. 정품이에요. 벌크에서 하시면 위에 빨간색으로 글씨가 적혀있어요. 이 CPU 은박 위에. 이거 일단 빼서 살짝 내려둘게요. 그리고 플라스틱 값은 넣고 이쪽에 보시면은 쿨러가 들어있잖아요. 쿨러 밑에는 기본적 서멀이 발려있습니다. 새걸 사셨단 말이죠. 서멀 추가적으로 발라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걸 뒤집어서 얘기 드릴게요. 그리고 원래대로 고장을 해서 다시 박스 안에 집어넣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그리고 램이 있어요. 이 램은 은박이 정전기 방지를 위해서 해둔 거거든요. 전전기가 튀어면 램이 사망이 할 수도 있어요. 초기 불량의 대부분이 그 전전기 때문에 불량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램은 잘 뜯어서 해줍니다. 은박은 필요가 없으니 쿨하게 버리겠어요.
여기 램이 두 개가 있어요. 8개짜리 두 개인데, 보시면은 단면입니다. 양면이 아니에요. 그리고 홈이 보이시죠? 중간에 밑에 게좀더 길어요. 이 부분이 좀더 길고 위에 게좀 짧습니다. 그 말은 뭐? 이 홈을 메인보드에서도 볼수 있다는 얘기죠. 메인보드도 자세히 보시면은, 예, 한쪽이 좀 짧고 한쪽이 좀 깁니다. 홈이. 그럼 뭐다? 긴 쪽을 맞춰서 꽂아야 되겠죠?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긴 쪽. 보통 1, 2, 3, 4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순서부터, 좌측부터 1, 2, 3, 4라고 할때 2번, 4번은 제껴줍니다. 2번, 4번 제껴줄게요. 밑에는 제끼는 게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2번, 4번 지키고, 이 홈에 맞춰서. 꽂아보면 홈이 안 맞으면은, 예를 들어, 지금 보시면 홈이 딱 맞잖아요. 홈이 여기 있는데, 싹 맞아요. 뒤집어 꽂으면은, 홈이 안 맞아서 어차피 안 들어갑니다. 잘 보이기 위해서 하얀색 쪽에 제가 걸쳐볼게요. 어차피 저는 이번에 고칠 거지만, 잘 보이기 위해서. 맞죠? 홈이 안 맞죠? 홈이 안 맞잖아요. 요 홈이. 검은색 잘안 보니까 일부러 흰색에다 잘 보이게 했는 거예요. 이제 제대로 검은색 2번에 홈에 맞게 꽂아봅니다. 딱딱 소리가 나게. 지금 딱딱 소리가 나왔죠? 꽂으면서. 그러면은 이 제껴는 부분이 내가 굳이 밀지 않아도 딱 암으로 듭니다. 보이시죠? 마찬가지로 2번에 하셨으면은 짝을 맞추는 거다. 4번에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한칸 띄어서 하시는 게 정석이에요. 일부분은 붙여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다한칸 이렇게 띄웁니다. 중간에 한 칸씩. 아시겠죠? 1, 3 아니면 2, 4예요. 근데 2, 4가 대부분이니까, 그냥 2, 4에 꽂으시고, 안 되면 1, 3으로 바꾸세요. 자, 이렇게 램을 두 개를 꽂았습니다. 딱깍딱깍 소리 나게 양쪽 끝을 눌러서 꽂고 안 되는 내려둘게요. 그다음에 우린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이게 CPU 장착하기 위해서 핀을 제낄 텐데요. 이 부분을 살짝 누르세요. 누르고 밀어내세요. 그럼 톡 빠지죠? 네, 톡 빠지고 제끼시고요. 끝까지 제끼면은 이것도 중간에 것도 같이 제껴져요. 제끼고, 그리고 이 플라스틱 부분 있잖아요. 위에 이 부분은 딱깍 누릅니다. 그럼 빠져요. 절대, 절대 이 부분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이해가셨죠? 뭐 스치기만 해도 휘어요. 여기 휘는 순간 돈을 내고 고쳐야 돼요. 그럼 이제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세히 보시면은 홈이 나죠. 홈이 이쪽 부분에 약간 홈이 있습니다. 보이실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보이시죠? 저 홈을 맞춰서 CPU를 얹어야 됩니다. CPU에도 홈이 있거든요. 보이시죠? CPU에도 홈이 있어요. 자, 살포시 얹을 겁니다. 살포시. 정말 살포시. 딱 맞게 얹어졌어요. 맞죠? 얹어지고 난 데는 위에 뚜껑을 먼저 덮으시고요. 이걸 제끼고 밑에 있잖아요. 이 밑에 이 부분에 싹 들어가게 만드세요. 들어가게 만들고, 이걸 다시 눌러요. 누르고 옆으로 당겼다가 살짝 밀어 넣으면 장착이 됐죠.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주의만 하시면 돼요. 주의만. 네, 장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본 쿨러를 장착할 때예요. 기본 쿨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일단 푸시고요. 이 부분 풀고 저는 이거 보통 다 풀어요. 싹다 풉니다. 왜다 푸는지 이유는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다 풀고 여기를 만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조심하시고 자세히 보시면은 이 펜은 여기 화살표 반향이 있어요. 이 화살표 반향이 다 이쪽으로 찍혀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으로 이렇게 돌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방향으로 찍혀져 있어야 돼요. 이해가셨죠? 전부 다 찍혀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다시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이쪽으로 찍혀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찍혀져 있어요. 메인보드를 손에 쥐고요. 어렵지 않아요. 구멍에 맞춰서, 이 구멍에 맞춰서 얹어두세요. 살짝살짝. 얹어두면은 구멍에 맞춰 들어갔습니다. 보이죠?
공명에 맞춰서 지금 장치됐어요. 장치된 거를 눌러주세요. 순서는 대각선으로입니다. 딱딱딱 소리 나게. 만약에 제대로 누셨다면 뒤로 돌려봤을 때 보이시나요? 여기 요 하얀 거 튀어나오는 거 사이로 검은색으로 싹 올라와 있을 거예요. 핀이. 예. 요것들이. 이 네 개가 제대로 올라온 거 확인하고, 자, 다시 뒤집을게요. 그러면 메인보드는 지금 이제 쿨러 핀을 제외하고는 다 꽂은 거예요. 이 쿨러 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살포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보이죠?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여기 CPU 팬이라고 적혀있는 데가 있거든요. 보통 대부분 다 이 자리에요, 이 자리. 아닌 보드도 있긴 한데, CPU 팬이라고 적혀있는 게 보이시죠? 혹시 안 보이실까봐 좀 더 가까이 해드릴게요. 보이시죠? CPU 팬. 네. CPU 팬이라고 적혀있는 거 밑에, 여기에 꽂아야 되거든요, 여기. CPU 팬이라고 적혀있는. 여기 보면은, 튀어나온 플라스틱이 있잖아요. 저게 아까 하얀색에 튀어나온 부분하고 맞물리게, 하얀색 튀어나온 부분하고 맞물리게 꽂아줍니다. 꽂으면 이렇게 되죠. 보이시죠? 잘 꽂았어요. 이렇게 꽂아야 되는데 그냥 꽂으면은 선이 이렇게 느닷하게 놀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꽂냐면은 잘 보세요. 이거는 꽂는 방법을 보여드린 거고 저는 보통 이걸 이렇게 묶어요. 너무 세게 묶지 않습니다. 약간만 휠 정도로 매듭을 짚습니다. 매듭을 짚는 이유가 너무 확 꺾거나 접어서 케이블 타입 묶으면은 이 선이 가늘기 때문에 나중에 그 플라스틱 자체가 경화되면은 지금 이거 고무가 염질이잖아요. 경화되면 막 바스라질 수도 있는데 쉽게 그렇게 되진 않지만 아니면 너무 세게 묶거나 꺾으면은 어떻게 돼요? 선이 끊길 수가 있잖아요. 적당한 세기로 이렇게 매듭을 지어요. 이거 스타일은 그냥 하시는 분마다 다른데 저는 이렇게 합니다. 네, 이렇게 매듭을 지어요. 간단하게 매듭을 짓고 아까 그 자리에 다시 꽂아놓을게요. 이렇게 CPU 펜에 잘 꽂아놨습니다. 네, 어때요? 깔끔하죠? 그러면 메인보드는 조립이 끝이 났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장착할 것들도 다 따놔야 되겠죠. 하나하나 따겠습니다. 우선 SSD. SSD는 위에 부분 자르시고요. 열고 빼고 SSD 본품을 꺼내시고 이 부분을 다시 자릅니다. 그리고 박스는 원상 복귀하겠습니다. 박스를 따로 챙긴 이유는 혹시 뭐 중고로 팔 일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AS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보낼 때 정상 원래 그대로 포장해서 보내려고 그래요. 여기 보면 이제 정품 스티커가 있습니다. 이 스티커를 살짝 끄트머리에 칼 집어넣어서 떼주세요. 떼주시고 떼는 거를 꼭입니다. 꼭 여기에 붙여주세요. 그래야 이 웨스턴 디지털 하드디스크 수입 안도도 여러 군데거든요. SSD 어디서 유통을 했는지 확인이 돼요. 이걸 붙여놔야 거기서 AS를 책임져 줍니다. 붙이고 빕니다. 이번에는 그래픽카드를 떼도록 할게요. 그래픽카드도 보통 여기 밀봉이 되어 있는데 이 제품 밀봉이 안 되어 있네요. 다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안 되어 있는 제품도 가끔 있어요. 비닐 덮여있는 것도 있고 안 덮여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안 덮여 만약에 밀봉이 안 되어 있다고 꼭 준 거라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에 밀봉이 안 되어 있다면 안쪽에라도 되어 있겠죠. 한번 까보도록 하죠. 무지 박스 깝니다. 무지 박스를 까면은 참고로 세지마크 줍니다. 제가 키를 가리겠습니다. 예, 이거 번들러 줍니다. 아이노비아. 보시다시피 거단하게 밀봉이 되어 있어요. 보이죠, 밀봉? 이건 밀봉되어 있으니까 큰 거였으면 이 밀봉이 이게 아주 쉽게 찢어지는 종이라서 대번에 알았겠죠. 새 겁니다, 새 거.
이게 1660Ti고요. 이너 3D 제품입니다. 투팬에 기본적으로 백플이 있고요. 히트파이프가 3개 있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에요. 여기서 이제 밑에 골드핀 거 보호하는 거는 떼내주고요. 비닐 같은 경우도 이거 붙여놓고 쓰시는 분 있는데 붙여놓고 써봤자 의미 없습니다. 다 떼세요. 네, 다 떼시고요. 깔끔하게 본품만 내려놓겠습니다. 포장은 원래대로 다시 박스에 넣어놓겠습니다. 자, 어지간한 건 다 깠어요. 이제 파워만 남았네요. 파워도 미리 빼놓을게요. 그래야 조립하기 편합니다. 마이크로닉스 파워요. 6년의 ES에 600W 전격 파워입니다. 제가 받아가는 파워 중에서는 1년 안에 불량률이 정말 낮은 제품이에요. 가격이 저렴한데 불구하고. 그래서 즐겨 쓰는 제품입니다. 아쉽게도 효율 수치는 원래 적혀있는 효율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제품 자체가 고장이 워낙 안 나다 보니까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고 AS도 기니까 믿고 지르게 되는 거죠. 비닐봉지는 그냥 쿨하게 뜯으시고요. 박스도 쿨하게 치우시고요. 전원 케이블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메인보드 박스 넣어볼게요. 여기에 빵끈으로 묶여있는데 빵끈 풀고요. 이거는 파워끈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 다 꺼냈어요. 이거를 여기에 장착만 시키면 됩니다. 참고로 이거는 케이스가 T500 케이스거든요. T500 케이스인데 양옆에 유리를 미리 다 빼놨어요. 다 빼놨고 부품을 옆으로 옮겨서 이제 케이스에 장착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죠. 조금 멀리서 찍어둘게요. 한눈에 싹 들어오게. 이 케이스 옆편 열어보면은 여기 나사가 들어있어요. 빵끈을 풀어서 나사를 빼주시고요. 나사 같은 경우에는 안에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밀봉이 되어 있거든요. 이걸 뜯어서 통 같은 데 담아두세요. 접시나 이제 담아서 잃어버리지 않게 잘 보관한 상태로 조립을 합니다. 이런 이 케이블들을 쫙 다 빼주세요. 쫙 다 빼주시고요. 중간중간에 빵끈 묶여있는 거는 다 풀어서 치워주세요. 조립하는데 긁어칠 뿐이니까 다 치워주시고 하나하나 필요한 건 꺼질 수 있게 풀어줍니다. 다 풀었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자, 파워였죠, 파워. 이 파워가 하단에 팬이고요. 뒷면에 스위치. 참고로 이쪽에 눌려있는 게 ON입니다. 이건 OFF고 ON 상태로 두세요. 이 면이 쿨러면이 바닥으로 향하기 위해서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요. 집어넣고 돌려요.
나사는 자, 잘 보여드릴게요. 요 나사였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요 나사였습니다. 육각형이고 나사선이 좀 굵어요. 이 나사를 홀에 맞춰서 단쯤 조여줍니다. 단쯤. 완벽하게 다 안 조이는 이유는 다 조일 경우 다른 홀에 구멍이 잘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쯤 조이고 나머지까지 다 조이시고요. 어느 정도. 나사 4개가 다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끝까지 조입니다. 나사 조이는 방향은 늘 보다 대각선. 네, 대각선을 조이는 겁니다. 자, 나사가 다 조였어요. 그 다음 할 건 뭐냐? 아까 전에, 예, 요거 제껴놓은 백플레이트를 후면에 장착했습니다. 후면에, 잘 보세요. 이런 식으로 장착돼요. 이해하셨죠?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 방향이에요. 이 사운드 포트가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여기 스피커가 없는 단자죠. 여기가 키보드 마우스라는 게 위로 가고. 이 상태로 뒤에 넣으세요. 넣고 난 뒤에 일단 한 면을 어떻게든 밀어 넣어요. 한 면 힘을 줘서 밀어 넣으면은 자, 한 면을 다 밀어 넣었죠? 그리고 반대쪽을 힘을 주십니다. 딱딱딱딱 소리가 나면서 끝까지 다 밀려나가요. 만약에 다 밀려 들어갔으면은 이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 보이죠? 튀어나온 거. 이렇게 모든 면이 이런 식으로 다 튀어나와야 돼요. 보이시죠? 살짝살짝 튀어나온 거. 예. 자, 그럼 장착이 끝이 났어요. 여기서 또 한 가지를 더 해야 돼요. 뭘 더 해야, 더 해야 되냐면은, 파워를 미리 장착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이 홀이 너무 구석에 있어요. 너무 구석에 있기 때문에, 저기에다가, 우리 그 CPU 전원핀을 저기도 넣어야 되거든요. 여기에. 근데 CPU 전원핀을 저기 넣으려면은 홀이 너무 협소해가지고 핀이 많이 꺾이거나 저렴할 때 보드 끝머리가 드드드는 현상이 생겨요. 저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케이스 말고 다른 케이스에도 써먹어도 되는데 저런 홀이 너무 뒤쪽에 붙어있거나 위쪽에 붙어있으면은 여기 이렇게 집어넣고, 예? 여기 집어넣고, 보드를 꽂으려고 하면은 좀 애매해지거든요? 보드가 여기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 넣지 말고요. 그냥 중앙에 대충 빼놔요. 중앙에 대충 빼놓고, 예. 참고로, CPU는 이렇게 8핀으로 묶여있거나, 4핀 플러스 4핀이에요. 4핀 플러스 4핀이거나, 8핀입니다. CPU는 이거예요. 착각해서 이거 꽂으시면 안 돼요. 6 플러스 2핀 이거 꽂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아니에요. 예, 이건 절대 아니니까 이거 꽂으시면 안 돼요. 이겁니다. 이거 예, 4 플러스 8핀 이겁니다. 아니면 4 플러스 4핀이에요. 이걸 빼놓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위에서 봐야 될 차례입니다. 제가 카메라 높이를 바꿔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봐야 될 거는 이거예요. 다음 거는 일단 보드를 손에 들어보세요. 보드 들어보시고 보드가 구멍이 몇 개 뚫렸는지 보세요. 보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뚫려있죠. 뭐다? 이게 고정되는 것도 동일한 위치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바닥면을 살짝 볼게요. 바닥면은 하나, 둘, 여기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위쪽에 요거 요거를 꽂아둡니다. 그리고 셋, 넷, 다섯, 여섯 이쪽에도 하나 있어야 되겠죠? 두 개 부족한 거는 어디서 들고 오느냐? 요거
요거를 떼야 돼요. 이 두 개를 떼야 되는데, 자, 저처럼 특수한 공구가 없으신 분들은 롱러즈로 집어서 돌리면 됩니다. 물론 저는 공구가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풀 거예요. 편안하게 풀어서, 또 잘 보시면 알겠지만 요 두 개가 높이가 똑같은 게 있고 약간 더 밑에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약간 더 밑에 있는 쪽에 꽂아야 돼요. 박격파나 바주카나. 예. 그래서 여기다 꽂겠습니다. 물론 위에 꽂는 것도 됐어요. 그러니까 홀을 잘 보셔야 돼요. 밑인지 위인지. 예, 여긴지 여긴지 진짜 잘 보셔야 됩니다. 잘못 꽂으시면 안 돼요. 쇼트 날 수도 있어요. 요 앞나사를 옮겨서 잘 꽂아줍니다. 아, 내가 맨날 이거 부르는 용어를 까먹어요. 이게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영어라서 맨날 잊어먹어요. 저는 영어에 약한 남자입니다. 참고로 여기 것도 다 풀어줘요. 깨끗하게. 자, 이걸 제껴놓고 메인보드를 장착해야 되겠죠. 네, 메인보드 장착하기에 앞서 이 메인보드에 CPU 파워 어디 있느냐 하면 여기 있어요. 자세히 보면은 CPU 파워 적혀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 이 CPU 파워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꽂으셔야 돼요. 아까 4핀 빼놓은 거 있잖아요. 아, 8핀. 8핀 빼놓은 거를 여기 미리 꽂습니다. 미리 이렇게 꽂아요. 몇몇 파워선이 짧으면 미리 못 꽂을 수도 있어요. 여기 미리 꽂고요. 꽂고 지금 뻥 뚫린 데 있잖아요. 이쪽으로 이 케이블을 접어서 보드를 얹습니다. 보드 얹었는 거를 아까 제꼈는 그 부분에 잘 맞춰서 꽂아줘요. 이거 꽂으면서 꼭 해야 될 게 자, 작은 카메라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 뒷면 있죠, 뒷면. 뒷면에 이 단자에 혹시나 쇠 같은 게 아까 접었던 게 튀어나오지 않았나 확인하세요. 요 부분에. 여기 접었을 거고, 여기 접었죠? 요 부분에 튀어나온 거 없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없죠? 그러면 이제 제대로 다 된 겁니다. 보시면 홀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다 딱 맞게 앞나사가 보여요. 이제 저기에 드라이버를 박아줘야겠죠? 나사가 어떤 거 쓰냐는지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갈게요. 케이스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자, 이번에 쓸 나사는 이겁니다. 보이시죠? 머리에 살짝 뭔가 튀어나온 게 있습니다. 이 나사는 나사선이 매우 얇은 놈이에요. 요놈 8개를 손에 쥐고 보드를 살짝 밀어놓은 채로 고정을 합니다. 이거는 순서가 별 상관없어요. 원하시는 대로 감으세요. 순서 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나사를 감을 때는 너무 세게 갈 필요 없어요. 그냥 손으로 살살살살 힘주고 돌렸는데 더 안 들어간다 싶으면은 거기서 멈추면 됩니다. 자, 토크 드라이버 안 쓰는 이유가 강판이 얇은 케이스는 헛돌아요. 예. 뒤에 앞나사까지 같이 헛도는 경우가 생깁니다. 나중에 분해를 해야 될 때 힘들어져요. 그래서 토크 드라이버 안 쓰고 손의 감각만으로 대충 세기를 조절해서 감습니다. 토크 드라이버로 토크를 맞추면 되지 않느냐. 강판 두께가 다르는데 그 토크를 어떻게 정확하게 맞춰요? 힘들죠? 아, 물론 뭐 토크 드라이버 쓰는 분들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 감각을 알고 미리 멈추신 분도 있을 텐데 초보자분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토크 드라이버 쓰면서 감각이 알 정도면은 그거는 이미 초보자가 아니거든요. 제 졸업 영상을 보실 필요 없는 수준이에요. 예. 그런 분들은 아주 잘하신 분들이니까 우리는 지금 초보자라고 생각하고 제가 조립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이번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차례차례 케이블을 연결해 줍니다. 아까 이거 머리카락 흩날리는 것처럼 튀어나와 있는 이 케이블들 있죠? 이 케이블들. 이 케이블 일단 뭉쳐서 이렇게 씁니다. 뺍니다. 자, 케이블 여러분 눈에 보이게 해드릴게요. HDLED. 그리고 이세. 다음은 파워입니다. 이 파워 LED는 요 위에 들어갑니다. 요 위에. 그러니까 보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남은 거는 요것만 남았어요. 플러스가 바깥쪽, 마이너스가 안쪽입니다. 이게 지금 박격포나 바주카 보드 기준이에요. 참고 기가바이트 보드 똑같은데 아수스도 똑같고요. 에즈락 똑같고 다른 보드도 가끔 있습니다. 근데 4대에서는 똑같습니다. 예. 플러스가 바깥쪽에 오게. 사실 그 방법은 여기 적혀있어요. 이거 읽어보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꽂았어요. 예. 다 꽂았고 다음에 해야 될 거는 USB를 꽂아보죠. USB 케이블을 여기 손을 넣고 빼줬어요. USB는 그냥 적혀있어요. USB라고 보이죠? USB 커다랗게 적혀있잖아요. USB. 이 USB 꽂는 거 보면 한쪽이 이렇게 구멍이 안 뚫려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구멍을 맞춰서 보면은 핀도 밑 하나가 비었죠? 이 부분은 꽂아요. 이제 남은 거는 사운드예요. 전면 사운드를 위한 케이블입니다. 마찬가지로 밑으로 빼줍니다. 보이시죠? 이것도 한쪽이 막혀있어요. 위에 보면은 보이세요? 위에 막혀있는 거 핀이 하나 없잖아요. 맞춰서 꽂으면 되겠죠? 핀이 하나 없잖아요. 핀이 없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짠, 이렇게 꽂으면 돼요. 그럼 지금 필요한 거 다 꽂았어요. 보기는 싫지만. 자, 이제는 확대할 필요가 없으니까 카메라 뒤에 고정시켜놓고 조립을 하겠습니다. 이번엔 이거.
넣어서 잡고 잡아보면은 한쪽이 이렇게 고정 멈치가 있어요. 보이시죠? 이 고정한 장치를 바깥쪽으로 이쪽으로 해서 꽂아야 돼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휘어서 고정하는 거를 이쪽에 두고 여기다가 꽂습니다. 여기 제대로 고정되는지 한번 확인하시면 돼요. 이 부분. 그리고 여기 사타 케이블이거든요. 아까 SSD 꽂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요거를 여기 꽂으세요. 제대로 꽂았으면 딸깍 소리가 납니다. 아, 다음에 꽂을 건 이거예요. 이거 USB 3.0. USB 3.0은 어디 있죠? 포트가 하단에 있네요. 하단에 있으니까 눈치껏 여기 구멍 속으로 쏙 넣어서 이게 잘 보시면 이 부분이 튀어나 있어요. 반대쪽은 안 튀어나 있고 맞죠? 튀어나 있는 부분을 위에 걸치도록 잘못 꽂을 수가 없어요. 딱 넣어주면 돼요. 이 부분에 자, 기본적인 거는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너무 쉽죠? 여기에 우리 지금 안 달았는 건 뭐가 있죠? 네, SSD를 안 달았고요. 그리고 그래픽카드를 안 달았어요. 우선 SSD. 이 SSD는 다는 위치가 어디죠? 여기네요. 여기에 달게 될 겁니다. 여기에. 나사는 아까 메인보드 고정할 때 썼는 거랑 동일한 나사예요. 네 개를 찾아봅시다. 네 개. 네, 요 나사. 반대쪽에서 나사를 꽂는 거예요. 이거 꽂을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선 꽂는 자리가 위에 튀어나오게 꽂아야 돼요. 여기가 네 여기가 위로 튀어나오게. 우리 아까 전에 사타선 꽂아놨던 거 있잖아요. 그 사타선 요 케이블 요거를 여기에 꽂아줍니다. 쉽죠? 저는 케이블이 지저분한 게 정말 싫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살짝 묶어줄게요. 케이블 타이로 이렇게 묶여 있어야
빠질 때 한꺼번에 빠질 테니까 잘 안 빠지게 되겠죠. 깔끔하네요. 다음에는 그래픽카드 한번 꽂아봅시다. 그래픽카드가 우리 위치로는 이쯤에 들어갈까요? 이쯤. 이거랑 이거 두 개를 떼야 되네요. 두 개 떼는 때 안쪽으로 이게 다 꺾잖아요. 그러면 여기 단자가 닿을 수가 있어요. 닿을 수가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이거 보드를 받기 전에 이거를 먼저 떼내야 됩니다. 위치를 확인해서.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조금 조금씩 움직여서 딱 끊어서 빼낼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꺾어서 부실 때 뒤에 소자들이 떨어지지 나가지 않게 네 떨어지지 나가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원래 평소 같으면은 떼고 했을 텐데 방송 찍다 보니까 좀 정신이 없어서 늦었네요. 저걸 미리 뗐어야 되는데 제가 요번에 처음으로 한 실수입니다. 방송 찍으면서 편집은 따로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도 주의해야 되니까 요 장면 편집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미리 이 PCIe 슬롯 가드를 떼놓고 시작하세요. 자, 그래픽카드 그래픽카드 꽂는 건 쉬워요. 여기 슬롯 있잖아요. 제끼 뒤로 제끼세요. 이게 앞으로 쪼이는 거고 이게 뒤로 제끼는 건데 제끼 상태로 두고 이거 딱 맞춰서 보이시나? 보이게 약간 앞으로 수그려 드릴게요. 보이시죠? 이거를 싹 맞춰서 밀면은 자동으로 이 뒤에 게 앞으로 딸깍하고 움직입니다. 네. 잘 조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나사를 조여줄게. 나사 두 개를 조이고 그리고 그렇게까지 자 이제 뭐 남았죠? 그래픽카드 전원을 안 꽂았죠? 그래픽카드 전원도 꽂고 슬슬 앞면에 손꽂기는 마무리 지읍시다. 이 뒷면에 이 그래픽카드 선을 넣어요. 이 그래픽카드 선은 잘 보시면은 6 플러스 2로 되어 있어요. 6 플러스 2. 6 플러스 2. 그렇게 해서 8핀이에요. 8핀 하나만 이쪽에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이거는 1660Ti니까. 뭐 2060도 8핀 하나예요. 2070부터는 이제 핀수가 많아집니다. 8 플러스 6핀으로 바뀝니다. 뭐 이렇게 두 개를 딱 겹쳐서 밀어줍니다. 8핀이니까 6 플러스 1을 합쳐서 넣는 거예요. 합치는 거는 잘 보시면은
이렇게 튀어야 하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겹치면 돼요.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이쪽에다 꽂은 겁니다. 쉽죠? 어려울 거 없어요. 이거 잘못 꽂으면 그냥 안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 힘으로 막 집어넣지 말면 돼요. 안 들어가지 싶으면 그 위치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잘 들어가는 위치가 꽂는 위치입니다. 안 들어간다 싶으면은 그 위치가 정상적인 위치가 아닌 겁니다. 정면을 깨끗하게 손잡이를 위해서 접어줄게요. 저는 이거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꽂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려요. 요두 개를 합쳐서 접고 들고 이 부분을 딸까. 기본적인 성준리가 필요할 때입니다. 거의 다 했어요. 거의 다 했고, 뒤에 사타 있죠, 사타. 사타 아까 SSD에 안 꽂았나 전원. 요까지만 꽂으면 됩니다. 요거를, 여기. 자, 보이게 해드릴게요. 작은 카메라로. 보이시죠? 여기 사타. 여기다 꽂으세요. SSD에요, SSD. 전원. 모양 보면은 기역자로 돼 있으니까 니은인가? 예, 잘못 꽂을 순 없어요. 꽂았어요. 자, 이제 앞면하고 뒷면 정리가 다 끝났잖아요. 뭐 남았죠? 뒷판 선정리가 남았죠. 딴건다 했습니다. 뒷판 선정리만 끝이에요. 그럼 본체가 완성입니다. 뒷판 선정리만 한번 깔끔하게 해봅시다. 앞면은 깔끔해야 나름. 자, 뒤로 갑니다. 선정리 하려고 딱 보면은 솔직히 한숨 나올 수 있어요. 이거 다 묶고 안돼 보면은 별거 아닌데 처음에는 진짜 많아 보인다 그러면 우선 한 묶음 케이블 타입 위에 얹어줍니다. 준비를 다 끝내 놓으세요. 여기서부터 라인을 잡아갈게요. 이게 뭐다? CPU 전원이었죠? 라인을 사실 이쪽으로 이렇게 잡아가도 되는데 저는 이쪽으로 잡아갑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이 케이스는 이 부분이 두께가 별로 안 남아요. 이게 뭔 얘기냐면은 유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요 두께가 폭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선 정리할 때가 마땅히 없거든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한번 묶고 선을 옆으로 빼는 게 맞아요. 이 케이스는 그래요. 다른 케이스는 옆에서 해도 됩니다. 이 케이스는 빼는 게 좋아요. 한 줄로 쭉 빼는 거 정도는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요한줄 정도는. 근데 CPU 전원 정도는 요 정도로 빼고 요 끝머리에는 좁아서 붙이지 마세요. 이 케이스 말고 좀 폭이 넓은 케이스는 이 끝머리에다가 묶으셔도 되는데 이 케이스 자체가 좀 그런 케이스예요. 이거 선정리하기 힘들다고 하시는 분도 많죠? 요 케이스는. T500은. 일단, 여기까지 쭉 이렇게 빼둡니다.
라인을 다 잡아줄게요. 그 다음에 잡아야 될 거는 요놈 라인 잡아줄게요. 요놈은 아주 깔끔하게 잡는 것도 있긴 한데 일단 아주 깔끔한 건 피할게요. 왜? 여름에 보려고 해도 따라하기 힘들어요. 이거 변명이 아니고 진짜예요. 이거 하나하나 그 일직선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예, 일렬로 해서 기존 선을 여기 밑에 숨기고 굵은 선으로 덮으면서 라인을 잡으면 정말 깔끔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말 깔끔해지는데 이것도 귀찮아가지고 실제로 조립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별로 없을까요? 예, 저도 그냥 대충 라인 잡아가 묶지 이거 안 보이게 일일이 속으로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라인 잡진 않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분이 있을까봐 잠시 보여드리게 잠시 모든 선을 이런 식으로 조립하면은 시간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조립 못 해먹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방법으로 라인을 잡을게요. 프리미엄 선정리를 넣는다고 이렇게 안 해줍니다. 요새 프리미엄 선정리를 가서 돈 더 받고 그러던데 어차피 그분들 선정리 하는 거나 제가 뭐 평소 하는 거나 똑같아요. 별 다를 거 없어요. 그거 돈 더 받는 건 좀 이상하던데 여튼 그래요. 아니지 그분들 좀 더 신경 써서 줄 수도 있나. 여튼 네. 여러분 이렇게 라인 잡아봐요. 얼마나 깨끗해. 깨끗해져 지금 보기만 해도 깨끗해지는 느낌이 보이죠? 예. 보기만 해도 그냥 뭐 깔끔해지는 듯한 선을 라인을 잡으면서 이렇게 하나씩 싹 다 묶어주면은 그 다음 정리해야 될 거 뭐 있지? 딱 보여 눈에 몇 개 안 돼요. 예. 한꺼번에 묶기 시작하면 이거 일단 더듬이처럼 튀어나온 거 중간중에 끊어줄게요. 물론 저는 작업 마지막에 끊습니다만 여러분이 보기 편하게 하려고 일단 이 복잡해 보이게 하는 더듬이들은 남은 케이블 타이 짜투리든 다 잘라주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라인 잡아야 될 건 뭘까요? 큰 거 순서대로 라인 잡으면 되겠잖아요. 딱. 24핀, 메인보드 전원 케이블로 라인을 잡겠습니다. 예, 이 두 개를 같이 뭉쳐가지고 묶어주면 돼요. 라인을 잡았죠? 이렇게 묶어주기만 하세요. 아, 이 케이블 타임 묶는 거는 뭐 굳이 클로즈업 해줄 필요 없죠? 여러분 눈에 그냥 다 보이죠? 아 물론 지금 생방이 아니라서 대답은 못하시겠지만 아마 이 정도야 그냥 뭐 메인눈으로 다 보이실 거라고 생각을 다 보이실까 생각을 하고 라인을 잡아줬습니다. 어우 많이 깔끔해졌죠? 그 다음에 예, 사타 전송 케이블과 신호 전송 케이블하고 사타 전원 케이블하고 두 개를 묶어서 겹칩니다. 너무 빡빡하게 조이지 마세요. 빡빡하게 조이면은 보기에는 이쁘겠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어요. 원래 약간 여유가 있어야지 케이블이 너무 심하게 꺾여가지고 문제 생기거나 그런 일이 안 생겨요. 오래 쓰다 보면은 아시잖아요. 경화라는 게 일어나기 때문에 단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선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걸 최대한 막기 위해서는 약간 여유롭게 묶어주시면 좋아요. 빡빡하게 묶어주시면 이쁘긴 한데 여튼 그렇습니다. 제 생각이 아니고 경험담입니다. 저 나름 8년차 오버클럭 컴퓨터 판매를 하고 있는 예, 현업입니다. 현업. 물론 이런 뭐 성전리 같은 경우는 스킬 자체가 저보다 훨씬 괜찮은 분들 많아요. 제가 유튜버만 보기만 해도 유튜브를 저렇게 조립을 깔끔하게 해준다고? 평소에도? 야 대단하신데 정성이 진짜 대단하시다는 그런 느낌 드시는 채널이 몇 개 있어요. 뭐 얘기해봤자 광고밖에 안 되니까 언급은 안 하겠지만 그런 분들 보면
가끔 예, 자가 반성을 해봅니다. 아,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보내야 되나도. 제가 보통 한 대 조립하는데 얼마 걸린다 그랬어요? 예. 3시간 정도 걸린다 그랬습니다. 3시간 걸리니까 지금 제가 아마 이 영상이 올리면은 1시간짜리 영상일 거예요. 이거는 좀 조립하기 편한 편이라서 1시간짜리 영상일 텐데 보통 조립하면은 1시간에서 3시간 사이거든요. 좀 힘든 것들은 3시간씩 걸리고 나름대로 예, 열심히 조립해서 보내드리는 겁니다. 예. 제가 하루에 3대 이상 주문을 안 받잖아요. 그 이유가 조립 퀄리티 떨어지는 게 싫어서 그런 거예요. 예, 지금 방송을 보실 때 아, 순전히 생각보다 별로 안 깔끔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나름대로 최선을 했습니다. 예, 제 나름대로 최선. 저는 평소에도 이거랑 비슷하게 선생을 해요. 이보다 뭐 많이 못하거나 많이 잘하진 않아요. 비슷하게 합니다. 비슷하게. 지금 뭐 방송이라고 특별히 더 신경 쓰거나는 조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아, 전혀 안 신경 쓴다 하면 거짓말이고 조금 더 신경 쓰고 있는데 크게 다르진 않아요. 자, 그래서 오지한 거 라인 다 잡혔습니다. 케이블, 남은 케이블은 안 쓰는 케이블 몇 개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쿨러를 지금 하나도 안 꽂았잖아요. 아까 쭉 보셨으면 아실 텐데 쿨러 케이블 하나도 안 꽂았어요. 얘는 쿨러가 아시죠? 전면에 3개, 뭐 후면에 1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총 4개. 이거 다 꽂아줘야 돼요. 근데 하나하나 꽂으려면은 좀 그렇잖아요. 이거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지들끼리 겹쳐서 꽂아져요. 보이시죠? 이렇게 지들끼리 겹쳐 꽂아집니다. 그러면 이 꽂아진 맨 마지막이 뭐다? 맨 마지막에 전원 공급 하는 거 꽂으시면 돼요. 이거 맨 마지막에 그냥 꽂으시면 돼요. 이렇게 3개 있고 이게 맨 마지막에 이거. 그럼 4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맨 마지막에 1개. 그럼 벌써 펜 전원도 조립이 끝난 겁니다. 선정님만 한 번 더 해주면 돼요. 지금 좀 너덜너덜하잖아요. 너덜너덜한 거 한 번 라인 잡아서 묶어주면 돼요. 이거 한꺼번에 다 묶지 많으시냐 싶을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근차근 생각해서 하나를 다 한다기보다 그냥 사실 습관적으로 일을 하거든요. 별로 말이죠 그렇게 머리를 굴리면서 일하는 편은 아니에요. 늘 하던 대로 해요. 그래서 한두 번씩 늦어가지고 이렇게 깜빡했고 다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선을 한꺼번에 묶으면 되는데 한꺼번에 안 묶어가지고 네, 여러분도 처음 조립하면 이렇게 할 거예요. 네, 이 대충 묶어놨는데 또 하나 모았네 이러고 또 묶고 예. 또 뭔가 삐져나와 있는데 그거 또 묶고 그런 식으로 묶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네, 그렇게 묶으셔도 크게 상관없어요.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이지 어차피 다 묶고 나오면은 깔끔하면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시지 않나요? 점점 더 깔끔해지는 이 느낌. 위로 보시니까 잘 구분이 안 갔을 텐데 저랑 같은 시점으로 보면은 야 이거 처음에 비해서 많이 깔끔해졌네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리고 케이블 타일을 많이 쓰는 거다 더 깔끔해집니다. 대신 나중에 풀려고 할 땐 골치 아프니까 처음 조립할 때 잘 하셔야 돼요. 좋은 부품 써야 돼요. 나중에 이거 만약에 중간에 꺼져나서 재조립하려면은 욕 나올걸요. 저는 AS 하는 거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신뢰도에도 문제가 생기고, 예. 이거 분해했다가, 예를 들어 무상기간 아니잖아요. 돈 안 받고 AS를 드는데 그게 얼마나, 노동력 낭비고, 내가 귀찮은 일입니까. 솔직히 팩트죠. 그래서, 아예 할 때 제대로 일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품질이 되는 제품만 사용을 합니다. 어느 정도 품질이 안 되는 제품 가지고 하면은 불량률이 올라가요. 내가 따라줄 수는 없어요. 싼 거는 싼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나는 검증된 제품 위주로만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래도 뭐 손님이 꼭 이걸로 해야겠다 하면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그쪽으로 팔기도 하는데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진짜 내가 예산이 너무 빡빡하다 어쩔 수 없이 그거 써야 될 것 같은데 안 되겠냐 그러면 그것도 거절하진 않는데 네, 추천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조립이
거의 끝났습니다. 선전리가 끝이 났어요. 선전이 끝났는데요. 굳혀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깔끔한지 모를 테니까 세워서 한번 보여드리죠. 물론 저보다 선전이 잘하는 사람 정말 많고, 이 선이 사실 이쪽에 바짝 붙어 있었으면은 그게 돋보기는 좋았을 거예요. 이 선도 이쪽에 바짝 붙였으면 돋보기는 좋았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다가 했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선을 일단 이쪽에 붙이면은 이 튀어나온 부분이 해결이 안 돼요. 메인보드 뒤편으로 가면은 여기 틈새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크게 눌리지 않고 조절이 되는데, 이쪽에 가면은 여기 유리하고 닿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케이스 특성상 제가 중간으로 한 거예요. 이 라인업을 왜 여기 가로 안 빼고 이쪽 빼냐면 선 길이가 여기까지 한 개라서 그래요. 물론 밑에서 뒷모습이 더 깔끔할 수도 있는데 전면이 더 깔끔한 걸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저렇게 한 겁니다. 저렇게 되면은 전면이 더 깔끔해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유리를 달면은 제대로 조립을 했다면은 배불뚝이가 되지 않고 부드럽게 유리가 박혀야 됩니다. 저는 제대로 조립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부분이 쉽게 닫히잖아요. 보시면 완전 깔끔하게 조금도 튀어나오지 않게 싹 선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세요. 제가 아까 그렇게 했는 이유가 케이블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 뒤에 있는 끄트머리를 이쪽에다 꽂고 뒤에 블록 튀어나와 있으면 전면이 보기가 싫어요. 중간에 마디가 하나 생기기 때문에. 하지만 중간 부분에 있는 전원을 이쪽에다 박잖아요. 그럼 중간에 마디가 없어요. 마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완전 깔끔하게 붙거든요. 네. 완전 깔끔하게 이렇게 붙잖아요. 훨씬 보기 좋잖아요. 저는 이쪽을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뒤를 포기한 겁니다. 네. 뒤를 더 깔끔하게 할 수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전면에 깔끔한 게 더 좋으니까. 조립 끝입니다. 간단하죠 여러분. 조립이 끝났으면은 이제 전원을 꽂고 팬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정도만 확인하면 끝입니다. 이만 실성조였고요. 한 시간 10분짜리 영상인데 약간 편집해서 여러분이 50분 안에 볼 수 있게 해놓겠습니다. 첫 조립 성공하시길 바라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 빠이빠이.